센트럴 파크는 맨하탄에 위치한 공원으로 남북 길이는 2.5마일, 동서폭은 0.5마일이며 공원을 통과하는 전체 루프는 거의 6마일에 달하는 거대 공원입니다. 1853년에 공원으로 승인되어 1876년에 완공되었으며 1963년에는 국립역사 랜드마크로, 1974년에는 뉴욕시의 아름다운 랜드마크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공원에서 가장 사랑받는 호수라고 할 수 있는 제클린 케네디 오나시스 저수지가 86가와 96가 사이에 있으며 크기는 공원의 8분의 1에 해당하는 106에이커에 달하며 12미터 깊이에 10억 갤런 이상의 물을 보유하고 있는 가장 큰 저수지이며 1858년 4월에 시작된 공사는 1860년에 대부분 완공되었습니다. 저수지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2.5km의 조깅 트랙으로 조성되었으며 저수지에서 보이는 아르데코 형식으로 지어진 엘도라도라고 이름 지어진 쌍둥이 빌딩 형식의 고급 아파트는 61가에서 97가까지 펼쳐진 센트럴 파크 웨스트 역사 지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웨스트 역사 지역에는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의 건축 양식이 뒤섞여 있으며 가장 지배적인 스타일은 신 이탈리아 르네상스이지만 다른 여러 건축 스타일과 더불어 조화로운 모습으로 공원 주변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고 있습니다. 130년 이상 뉴욕시의 급수를 분배하는 데 사용되었던 이 저수지는 1993년에 폐로되어 더 이상 저수지의 역할은 하고 있지 않지만 풀장과 할렘마이어 호수의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의 아내였던 제클린 케네디는 백악관에서의 짧은 시간 동안 가장 인기 있는 영부인 중 한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백악관을 많은 큐레이터와 수집가들, 학계의 협조를 얻어 원래의 우아함으로 회복시키며 예술과 문화에 공을 들였습니다. 1963년 11월 22일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이후 제클린은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으며 5년 뒤인 1968년 그리스의 해운 거물 오나시스와 결혼을 했습니다. 1951년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프랑스 문학 학사 학위를 받고 졸업한 제클린은 워싱턴 타임스 헤럴드에서 사진작가로 일했으며 1975년 오나시스의 사망에 이어 제클린은 다시 언론계로 복귀하였으며 뉴욕의 바이킹 프레스에서 편집자로 일하다가 AA로 옮겨 시니어 편집자로 지냈습니다. 그녀의 예술과 획기적인 보존에 대한 관심은 1965년 시립미술협회와 손잡고 랜드마크 보존법을 만드는 것을 도왔으며 그 결과 1970년대에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을 철거로부터 구하고 건축 랜드마크로 복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센트럴 파크의 아름다움을 방해할 구조물을 건축에 항의하며 센트럴 파크 저수지의 이사회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다시 뉴욕시립미술협회는 뉴욕시에 뛰어난 공헌을 한 개인에게 제클린 케네디 오나시스 메달을 수여하며 그녀가 조깅을 즐기고 그녀의 아파트 창가에서 내려다 보이던 센트럴 파크 저수지는 그녀의 공로를 기념하기 위해 1994년부터 제클린 케네디 오나시스 저수지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제키는 맨하튼과 센트럴 파크 그리고 이 도시가 간직하고 있는 역사를 누구보다도 사랑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센트럴 파크의 보존을 위해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뛰어다녔으며 150년 넘게 훼손되지 않고 잘 유지되어 오는데
큰 공헌을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맨하튼과 센트럴파크를 다니면서 제클린의 이런 노력들을 얼마만큼 생각해 봤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994년 5월, 훗날 자신의 이름을 가지게 될 그 저수지가 보이는 아파트에서 64세로 생을 마감한 그녀는 많은 이들에게 뉴욕을 영원히 사랑한 뉴욕커로 기억되기를 바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뉴욕은 뉴욕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켜지고 있습니다.